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이제 입지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제 국정무단지 지도상으로 이제 아래쪽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쪽으로 보시게 되면은 이제 원효리 1가, 2가, 3가, 그다음에 마지막 4가 이렇게 이제 지도상으로 표시를 해 드릴 수가 있겠는데 우리가 투자하는 지역 바로 3가. 3가 바로 위쪽에 위치를 하고 있죠. 그만큼 국정무 단지와 초근접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이 3가 주변으로도 다양한 개발 사업들이 앞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국제 업무 단지와 이제 같이 연계해서 개발이 된다고 하기 때문에 그만큼 집가 상승 크게 노려보실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국제업무단지 지금 환경 정화 사업을 시작을 했죠. 이제 조만간 개발 계획이 발표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큰 개발의 호재의 영향 받을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용산 민족공원도 도보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자연환경으로 조성이 되기 때문에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전자상가 이제 복합 개발, 그다음에 이제 현대차 부지도 이제 국제업무 단지와 통합 개발이 예정이 되어 있죠. 그만큼 이제 초근접 거리에 원효로 3가가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간접적인 수혜도 이제 받아보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가격대 보시면은 4억 9천에서 5억 초반대 형성이 되어 있고요. 임대 금액은 2억 3천에서 2억 5천만 원. 여기 임대 금액을 맞추시고 전세 안고 투자하시면 바로 실제 투자 금액은 2억 5천에서 2억 7천, 바로 2억 중후반대로 투자가 가능하십니다. 용산 안에서도 2억 중후반에 투자를 하셔서 아파트를 받으실 수가 있는 그런 투자처는 상당히 드물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소액으로 접근하셔서 아파트를 받을 수가 있는 미래 가치가 높은 그리고 다양한 개발의 호재의 영향까지 받을 수가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빌라는요. 개발 호재들이 정말 많이 모여있는 곳이죠. 용산구 원효로에서 찾아봤고요. 다음 지역도 가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부장님과 두 번째로는요.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 쪽 가보겠습니다. 자, 2호선과 7호선 교차하는 건대구역 역세권이고요. 이번에도 방 두 개로 이루어진 다세대 주택 빌라 만나볼 건데요. 자, 가격은 약 5억 원에서 5억 2천만 원 내다보고 있나요? 네, 이번에 저희가 좀 주목해볼 주택은 한강변에서 찾아보겠습니다. 한강 따라서 위치한 광진구 자양동인데 자, 이곳을 주목하신 이유와 투자 금액 역시나 한 번에 만나볼까요? 네, 이제 자양동 입지를 설명을 드리면 지도상으로 봤을 때 지금 자양동 위쪽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지도를 봤을 때도 이제 보이지만 바로 한강을 남향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 입지적인 장점 가지고 있고요. 영동대교와 청담대교 건너가면 만나는 지역 바로 강남입니다. 그만큼 초근접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고 이 GBC 개발 사업이라든가 잠실 마이스단지 개발 사업의 영향이 바로 초근접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자양동이 받아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옆쪽으로는 이제 성수 전략 정비 구역이 위치를 하고 있죠. 이 투자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옆에 있는 자양동이 투자의 수요가 집중이 되면서 이제 집가 상승도 노려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이제 삼성도 GBC 개발 사업이라든가 잠실 마이스단지 개발 사업 다리 하나만 건너가면 만나는 지역 바로 자양동입니다. 집가 상승 정말 크게 이루어질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자양동 보시게 되면 이 안에서도 다양한 정비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구역, 7구역, 12구역. 이 12구역이라든가 1구역 자체는 거의 이제 건물이 이제 지어지고 있죠. 이 12구역은 정말 이제 거의 완공이 이제 코앞에 다가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이제 정비 사업들이 다양하게 이루어짐으로써 이제 자양동 자체의 인프라가 크게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노후 밀집 지역이 개선이 되면은 당연히 인프라가 크게 조성이 될 수밖에 없겠죠. 땅값, 집값이 상승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입지적인 조건 갖추고 있는 지역이 되겠고요. 이 자양동 이제 정말 실제로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노후 밀집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노후 밀집 지역에 투자를 하셔야지 바로 옆에서 보시는 것처럼 한강 조망이 가능한 아파트를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재개발에 따라서 이제 아파트를 받으실 수가 있겠지만 그만큼 재개발만 된다고 했을 때는 정말 큰 수익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입지적인 장점이 바로 자양동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성수 전략 정비 구역 앞서서 이제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실거주로 이제 접근하시는 분들은 상관없겠지만 이런 노후 밀집 지역에 실거주로 이제 접근하시는 분들은 드물겠죠. 바로 이제 갭투자로 이제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투자로 접근을 못합니다. 왜?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바로 한강변에 이제 투자를 하고 싶은 분들은 바로 자양동으로 이제 투자 수요가 집중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집값 상승도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가격적으로 보시면은 이제 가격 5억에서 5억 2천만 원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이제 전세 금액은 2억 7천에서 2억 9천만 원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이 전세 안고 투자를 하시면 실제 투자 금액은 2억 2천에서 2억 4천만 원의 투자가 가능합니다. 정말 2억대 초반으로 한강변 아파트를 받을 수가 있는 마지막 기회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양한 이제 개발의 호재의 영향, 그다음에 입지적인 장점, 바로 한강변 아파트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빠르게 선점하셔서 투자의 전략을 세우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